KTX 승무원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입니다. 정부 운영에 협력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KTX 승무원 판결을 들었습니다. 1, 2심과 달리 해고 승무원들이 패소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났을 때에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당연히 이것이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KTX로 돌아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물거품이 돼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1심 통해서 저희가 KTX 승무원이 철도공사 직원이 맞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월급 임금이 다 부당이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불로 저희한테 1억 원 가까이 빚으로 개개인한테 다가오니까 이것만 해도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인 거예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난 직후 한 해고 승무원이 세 살 난 딸을 두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복직의 길은 멀어지고 그동안 받았던 임금과 이자까지 돌려줘야 하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아깝거든요. 너무 아깝거든요. 죄송해요. 언니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들의 잘못인 거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사람의 목숨값을 뭘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분노한 승무원들은 대법원으로 몰려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분노가 유례 없는 대법원 농성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해고된 지 12년. 꿈 많던 20대 승무원들은 거리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로 KTX 승무원 판결을 언급한 사람은 법원행정처 임정헌 차장. 대통령을 위해 실제로 대법원 판결을 왜곡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작진은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임정헌 전 차장을 찾아갔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상고법원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님 그 문건이 나왔는데요. 지금 입장이 어떠세요? 그 문건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한 겁니까? 양승태 말씀해 주세요. 왜 도망가시는 거죠? 청와대 뒷거래로 재판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